자, 인사 나누게. 안녕하세요. 어, 한번 문제 봐볼래요? 특별법 문제. 어, 특별법 문제는 똑같아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두 문제, 그 다음에 상가 건물, 그 다음에 나머지 각각 한 문제씩. 먼저 일본에 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권하고 들어와 있는데, 네, 틀린 것은 되어 있어요. 일본의 대항요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인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주택의 경매 시급 그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우선변제권은 뭐가 있으면 돼요? 어, 인조학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인조는 어, 대학요건이고, 이건 요건 확정일자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최우선변제권 하고 들어오죠. 최우선변제권은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 인주만 있으면 되고,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2번하고 4번을 묶어 놓으실래요? 2번에 보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해서 요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했어요.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면 요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때는 그 집에 살면서 경매를 신청하고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어, 세 번째 확정일자, 여기 네 번째 주택의 경매시 임차인이 환가 대금이 경락 대금이에요. 경락 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네, 주택을 양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수인 누구예요? 경락인, 경락인에게 인도를 해야 그걸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 경매를 신청할 때는 살면서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려면 목적물을 경락인에게 넘겨줘야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 3번의 확정일자를 대항요건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같은 아, 경우에 우선 변제권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라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대항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대항요권을 5월 1일날 받았어요. 5월 1일날. 그러면 확정일자도 5월 1일날 받았다. 주민센터에서.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은 5월 2일 0시에 생기는 거고요. 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5월 2일 0시에 생겨요. 이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대항 요건을 5월 1일 날 받았고 확정 일자를 5월 3일 날 받았다. 그럼 대학력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5월 1일 0시에 생기는 거고 우선 면제권은 도장을 찍어야 되는죠? 5월 3일 그날 도장을 찍으면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5월 3일 주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월 3일 주간 그럼 날짜를 바꿔 볼게요. 대항력은 5월 3일날 인주를 갖췄고요. 확정일자는 5월 1일날 확정일자를 줬어요. 그러면 어, 대항력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5월 4일 0시에 생겨요. 인주 다음날 0시니까. 그러면 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겨요? 5월 1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확정일자를 5월 1일날 받았다 하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항력을 갖춘 5월 4일 0시에 있잖아요. 네, 그럼 우선변제권도 5월 4일 0시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우선변제권의 내용은요. 누가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대항요건이 전제됐다는 내용에서만 이 우선변제권이 나올 수가 있어요. 확정일자만 받아가지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고 반드시 대항요건이 전제되어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5번에 은행 동그라미고 금융기관이 동그라미인데 은행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 자연인이 아닌 뭐라고 했어요?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X죠? 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연인이 원래 안 돼요. 일반 채권자는 안 되고, 반드시 금융기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 번에 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역시 틀린 것은 어, 1 번에 보면 자 음, 임차 주택이 임차 임차 주택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만료 전에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어, 임차인이 있어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여기 저당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원래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는 임차인이 인주를 갖추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뭘한 거예요? 배당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배당 신청을 했다는 것은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럼 요걸 말하는 겁니다. 말소기증 물리 앞에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 보인가요? 배당 요구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계약에 요 해지라는 거 보인가요? 해제 의사 표시를 표시한 걸로 볼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나가겠어요라고 표시한 걸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고비한 후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이 됐어요. 그러면 갑의 집이고 을이 임차인이고 소유자가 바뀌었죠. 신소유자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 임차인이 나중에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병이란 신소유자가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내보낼 거예요 보증금을. 그러면 이신 소유자 양수인 누구요? 양수인 욕병은 누구에게? 이 사람한테. 야 내가 보증금을 을에게 줬으니까 당신이 이거 돌려주세요라고 할수 있냐 이거죠? 이거 부상권이라고 하는 거,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자기 채무를 변제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요. 자, 세 번째 보면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으서지휘하고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졌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요것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저당권이고 여기 A라는 임차인. 요 뒤에도 뭡니까? A라는 어, 전세권자예요. 그럼 임차인은 이중으로 요렇게 같이 갖다 놓은 거예요. 같은 사람이거든요. 여기 1억 여기 1억입니다. 예를 들면 그럼 나중에 여기 A라는 사람이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신청을 해가지고요, 어, 1억 중에 5천만 원 배당을 받았고, 아직 일부를 배당을 못 받았어요. 그럼 말소기준권리 뒤에 있는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이 되겠지만, 그 앞에 있는 임차권자는 아직, 여기 5천 받고 5천 못 받았죠. 그 5천을 누구한테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어, 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A 임차인과 A 전세권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두 개를 한 건데, A 전세권자 지위에서 배당 신청을 해서 5천을 받고, 5천을 못 받았으면, 여기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있는 거니까, 못 받은 금액 5천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고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4번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경우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자, 뭐냐면 가비란 사람 집 을이란 사람이 임차인인데 요 임차인 누구한테 집을 얘가 매매를 해 버린 거예요, 매매를. 어, 매매를 해 버리면 이 집은 누구 거예요? 음, 을 거죠. 자신의 집에 자기가 임대차를 산다. 그런 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 민법은 혼동이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임차권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결국 보증금 반환 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거예요. 지위 자체가 음,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5번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여기에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임대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확정 일자부 기여, 여기 확정 일자부의 부여 기관에다가 임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 어떤 임차인 사는지 확정일자을 얼마를 받았는지, 누가 임차인지 그런 걸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동의를 받아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 문제를 냈었어요. 이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금을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은 그래서 제가 1번하고 4번을 같이 정답 처리해라 그랬었거든요. 음, 여기 보면 4번에 등록상 열람청구권은 상가금을임대차보호법에만 인정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정보 제공청구권이고, 여긴 등록상 열람청구권인데, 개가,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누구의 상가금을 임대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세무서장에다가 이 확정일자나 임차인, 월세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하고, 4번인 것처럼 여기 앞에다 다시 어, 여기 임,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라고 돼 있죠? 음, 그 정보 요청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동의받는다는 거둘다 아, 그걸 체크하면 되겠죠 자, 3번에 오면 임차인의 권리금 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권리금 해수는 누구에게만 인정되는 거예요? 음, 권리금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만 권리금이 나오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이란 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일본에 최초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임대차 기간 10년을 초과한다. 원래는 상가는 최대 몇 년까지예요? 10년까지 그 장소에서 장사를 할수 있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10년이 됐으면 임차에는 나가야 되죠. 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권리금 회수 기회란 보호 의무가 뭐냐면 임대차가 여기서 종료돼요 용역에 어, 종료가 되면 종료 전언제까지예요 종료 전? 언제까지예요? 종료 전 여기가 뭐예요? 6개월이에요. 6개월부터 요 기간 사이에 요 기간 사이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대리인자의 권리금 수수를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그 권리금 수수를 방해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보증금을 터무니 없이 요구한다든지 주변 시세보다 월세를 터무니 없이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인이 임, 새로 들어올 임차인한테 너 임차인한테 권리금 주지 마 아, 그런 것들을 어떤 종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방해하는 행위예요. 그건 그건 기간 만료 언제부터요? 만료부터 여기 종료 전요요 요 6개월 요 사이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건 기간이 끝나 가지고 나갈 사람에도 같은 거예요. 부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음, 당연히 임대인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어, 이번에 권리금 회수를 이유로한 임대인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인하고, 요, 신규 임차인 대련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어, 3번의 임대차 계약 목적이 상가 건물을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1년 이상이 아니라, 1년 6개월이에요. 음,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장사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상의 노하우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결국은 권리금이라는 게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요 신규 임차인 대리인자와 임대인 사이의 계약 체결에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가 넘었다면 1년 6개월이 넘었다면 거절할 수가 있는데 지금 1년이잖아요. 그럼 1년은 뭔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여기를 없다라고 해야 돼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뭔가 계약을 맺어줘라 이 말이죠. 근데 만약 여기가 1년 6개월 동안 임차인 장사를 하지 않았다. 그럼 영업상 노하우가 없으니까 권리금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거래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임차인은 1년 6개월 장사를 안한 사람은 새로 들어올 사람하고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권리금 계약을. 왜? 임대인이 안 하니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을 맺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안 되니까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지. 근데 그게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1년 6개월간 장사를 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요. 그래서 계약을 거절할 수 여기는 없다지만 1년 6개월이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 해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만약에 새로 들어올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한 5천만 원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바닥 권리금이 보통 있거든요. 그럼 이게 3천이다. <laughs> 그럼 이 5천하고 이 3천을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인데 이게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는 5번의 권리금 해수의 방해로 인해 임차인의 임대내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종료된 날 여기 조심해야 되고, 3년인데, 여기가 방해가, 요 방해가 종료된 날, 그럼 돼야 안 돼요. 종료된 날. 음 이건 X가 돼요. 자, 여기가 임대차가 종료된 날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3년을 가야 되는데, 방해가 종료됐다, 그럼 여기거든, 방해가. 그럼 여기서 방해를 해서, 방해가. 음, 종료가 됐다. 그럼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아니죠. 3년이다. 그러면 이게 훨씬 짧거든요. 예보다는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지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험에서 세번 음, 기출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권리금에서 그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음, 5번이 일단 옳은 정답입니다. 1, 2, 3, 4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여기는 문제가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 4번을 보셔야 돼요. 프린트 무료 4번. 어, 여기 느타가 내가 아마 빼먹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PPT에서. 자, 집합 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재건축 보인가요? 1번에 재건축을 할때 정족수가 얼마가 필요한가요? 5분의 4가 필요합니다. 5분의 4가 필요한데, 2번에 5분의 4는요. 한 단지 안에 5분의 4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가구수가 천가구다 그럼 천가구에 5분의 4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건물마다 5분의 4가 필요해요. 101동에 5분의 4, 102동에 5분의 4가 필요하지. 전체 주민의 5분의 4,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음, 건물마다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어, 3번에 보면 재건축 결의가 있는 경우에 집회를 어,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재건축에 참가 여부에 대한 해답을 서면 동그라미 최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5분의 4가 찬성을 하면 5분의 1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5분의 1 반대 당사자에게 너 참여할 건지를 서면으로 최고하고요. 이건 반드시 서면입니다. 이건 요식행위에요. 우리 션범위에서 유일한 요식행위가 바로 요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어, 이런 경우에요. 최고를 했는데 확답을 안 하는 거예요. 확답을. 그러면 재건축 참여를 거절한 걸로 봐요. 참여하는 게 아니라 거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확 확답 x 거절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확답 x 거절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요 자 4번이 정답이고 5번에 가면요 재건축 결의가 법정 정족수 미달로 무효인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등의 매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매도 청구권이 어떤 거냐면요 아까 5분의 1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건데, 5분의 1 반대 당사자처럼 방, 당, 음, 5분의 1 반대 당사자 때문에 5분의 4가 재건축을 못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5분의 1 반대 당사자에게 그 아파트를 집을 팔고 나가세요라고 매도 청구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보상을 해주고. 이 5분의 1이 나가면서 재건축이 들어가는 건데, 이때 정족수 미달로 재건축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고, 매도 청구에서 사놓은 것도 다시 2년 안에 재건축이 안 들어가면 돌려줘야 됩니다. 다시, 이런 거는. 자, 그래서 4번이 이제 봐보세요. 4번에 보면 재건축을 할 때에 그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재건축하려면 돈들어가야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면 이 재건축할 때 들어갈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며 부담할 때 얼마씩 부담할 건지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 재건축 결의는 무조건 무효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4번에 재건축 비용의 부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다 해서 재건축 교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X가 됩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하셨죠 무효. 자, 그렇게 정리하면 돼. 4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자, 5번에 오시면, 이 5번 문제는 담보 가등기 문제입니다. 어, 정확히는 양도 담보예요. 정확히는 양도 담보인데, 자, 어, 각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합니다. 이렇게 을로부터 1억을 빌리면서, 그 담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 어, 시가 2억 원 상의 토지를 음, 누구 앞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을 앞으로 등기를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양도 담보 그럽니다.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을로 되어 있지만 어,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입니다. 을이 아니고 어, 사용 수익도 누구 하는 거예요? 갑이 하는 거예요. 갑 거예요. 지금. 얘는 저당권에 불과합니다. 돈 빌려준 저당권에 불과한 것이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대내적, 대외적 소유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1번. 미토지의 사용 수익권은 채권자가 아니라 누구로 가야 돼요? 채모자. 가백에 있으므로 토지를 임대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가백에 있습니다. 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갑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갑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도 청산금을 받기 전에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무액을 지급하고 을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변제말소라고 해요. 갑이라는 사람이 변제말소를 하려면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에 변제 말소를 하서 이 소유권 이전을 말소할 수가 있는데 이 변제 말소가 안 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선의 3자에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거나 또는 변제기로부터 몇 년이 에 10년이 경과되었다면 선의 10년이 경과되었다면 이때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음 말소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 말소는 선이 또는 뭔가 10년이 경과되면 이때는 변제 말소가 안 된다고 라 하는 거. 3번에 갑의 말소 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고 이로써 을이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 조 취득할 때는 을은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X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아무리 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4번에 을이 청산 절차 없이 이 토지를 선의 병에게 처분해 버렸어요. 그럼 선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선의 삼자니까. 그런데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다.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5번의 정이 이 토지를 불법으로 뭐 했다는 거요?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 을은 정을 상대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을이 아니라 누구로 가야 돼요? 음, 갑은 이렇게 가요. 갑은 정을 상대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 수익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갑.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에요. 음, 사용 수익권을 침해를 본 거죠. 누가요? 갑이. 음, 갑은 정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5번이 양도담보에 관한 문제예요. 한번 정도는 꼭좀 체크해서 여러 번봐 주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 보면 이번에 보면 어, 22년도 10월 달입니다. 이개이 이 내용을 읽어 보면 계약 명의 신탁이거든요. 중간 생략형도 아니고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명의 신탁을 하고요. 자금을 주는 거죠. 갑이 을에게. 그리고 이렇게 누구예요? 병이란 사람의 부동산을 이렇게 매매를 하고요. 어, 얘 앞으로 등기가 에, 넘어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명의 신탁은 당연히 뭐예요? 무효죠. 근데 이 자금은 갑의 자, 돈이니까 돌려줘야 돼안 돌려줘야 돼? 에, 돌려줘야 되죠. 이 계약 명의 신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병이란 사람이 선이냐, 음, 악이냐가 중요하죠. 선이면 어떻게 돼? 매매 유효, 등기 유효, 소유자 을이 됩니다. 반대로 병이라는 사람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자였다. 악이면 매매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가 누가 돼요? 병이 됩니다. 얘가 팔아먹었다면 이 사람은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우리 시에서 명의 신탁이 10년 동안 7번은 예를 냅니다. 7번은 예를. 그래서 반드시 해우셔야 된다 그랬는데, 1번의 명의 신탁은 어떻게 돼요? 병이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뭐다? 에, 무효다. 선악을 불문하고, 에, 무효가 됩니다. 2번에 병이라는 사람은요, 갑과 을간의 명의 신탁 약정을 모르고 있다라는 게 뭐예요? 병이 몰랐다라는 건 선의자죠? 그죠? 그럼 병이 선이면, 을이라는 사람은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병이 손이면 매매 매매가 뭐에요? 유효.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등기 유효 소유자는 누구요 결국 을이 됩니다. 자 갑이란 사람은 요 을이라는 사람에게 당연히 부당이득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등기가 아니라 뭘 달라고 해야 돼요? 음, 자금을 달라고 하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에 병이 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몰랐다는 건 뭐예요? 음, 선이죠. 병이 몰랐다. 그후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계약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계약시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은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계약시 몰랐고, 그 이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요 2번하고 4번을 같이 묶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병이 악이다라는 거 보인가요? 그럼 병이 악이면 매매 계약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 병. 근데 의리, 누구한테 팔았어요? 정한테. 그럼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만 가장 전형적인 우리 시험에 아마 올해도 나올 수 있는 20, 79번이나 80번 정도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한번 정도는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된 거니까 봐주시라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어디로 오시냐면 어, 어디로 오셔야 되나요? 아, 3절을 위한 계약인가? 260페이지 문제집 문제집 한번 봐볼래요 우리 예상 문제집이요 들어와 있는 거 자, 360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어 내용을 한번 내용은 뭐 보실 계약법은 그 문제를 보는 것도 좋은데요 가장 좋은 건 어 아니죠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좋은 건 문제를 많이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실질적으로는 실제로는요 어 어디를 먼저 보냐면 여기를 한번 보면 돼요 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저번에 동상병꼭 나온다 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안 해도 돼요 ,이? 근데 위험부담 사례는 좀 알아야 되고요 요것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사례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 어디를 체크하냐면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실래요? 이그 260페이지에서 어 23번은 그래도 기본이더라고요. 23번 한번 동그라미 쳐놔 봐요. 그다음에 거기 뒤로 넘겨서 25번하고 26번을 좀 체크해 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얘들은 어 사례 문제로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저봐 볼래 한번? 요거 설명을 먼저 하고 문제를 보,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요런 거예요 봐봐요. 삼자를 어, 위한 계약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고 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갑으로부터 돈 1억을 받을 원래 채권자예요. 채권자. 근데 갑이 돈 1억을 줘야 되죠. 근데 못 줘, 돈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누구한테, 을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매매를. 그리고 나서 이 집을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매매 대금 1억을 병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계약은 갑하고 을이 계약을 해요. 근데 수익은 누가 보는 거예요? 병이 보는 거죠. 병이. 그러면 이 사람은, 갑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그 매매 대금을 나에게 주지 말고, 요 병에게 주세요라고 뭐할수 있다 요구한다 그래서 요약자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돼요 낙약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승낙 그럼 이 사람은 결국 돈을 줘야 될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익자가 되거나 또는 뭐요 예채 삼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값 과을 간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걸 보상 관계 이렇게 불러요. 왜 보상 관계냐면, 얘가 돈 1억을 주면, 요갑이 집으로 이걸 보상해준다, 그래서 보상 관계, 그러거나, 요걸 기본 관계라 그래. 기본 계약, 기본 관계, 요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기본 관계에 만약에, 흠결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갑과 을 사이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 무효, 취소, 해제가 될수 있잖아요, 매매가. 그럼 당연히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영향을 받는다는 건이 계약이 깨진 거예요. 그럼 돈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돈 1억을, 어, 저, 이행해야 안 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병이라는 사람이 돈 주세요 라고 청구가 들어오면 을은 이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음 있다는 거야 그럼 이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을은 갑과의 매매계약에 무효 취소 해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병에게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대항이라는 게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무효야 우리 취소야 하고 주장할 수 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문장이에요. 자, 반대로, 요 값과 누구예요? 여기, 수익자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 관계를, 어? 어, 대가 관계. 어, 이걸 대가 관계 그래요. 그럼 대가 관계는 만약에 흠결이 있다. 흠결이 있으면 얘는 영향을 받아야안 받아요? 이건 안 받아요. 그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렇죠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여기는 살아 있어야 죽어 있어요 살아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을은 병이란 사람에게 이행해야 돼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이행해야 된다 자 병이란 사람의 청구가 있으면 예, 을은 거절이 돼야 안 돼요 거절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돈을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요거였었어요. 요거, 요 관계를 반드시 체크하고 계시라라고 했던 거고,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 채무불이행이고, 어,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 해제권 같은 거, 해제권은 누가 행사해요? 갑이 행사하지, 에, 수익자인 병이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원상회복은 누가 한다는 거죠? 갑하고 여기 을 사이, 그렇죠? 여기 수익자 병이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약이 매매가 되면서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의 계약금 중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계약이 해제가 되면 중도금 중도금이나 계약금을 병이 주는 게 아니라 갑이 돌려주거나 을이 돌려주는 형태가 되지. 이 병은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손해 배상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손해 배상은 누가 청구해요? 여기서는 병이란 사람이 누구한테 을에게 청구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예전의 셈은 이게 가장 잘 나왔고 그다음에 예가 셈에잘 나오다가 지금은 일이 바뀐 겁니다. 요 3자로. 그럼 이 3자란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요, 요약자, 낙약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시에 계약시에 요 삼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아, 현존하거나 음, 특정 뭐라고 했어요? 불문이에요 아, 현존 특정 불문이고요. 뭐가 된다? 아, 태아가 되거나 또는 설립중 법인도 된다 안 된다? 음, 된다. 태아 설립중 법인이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럼 삼자는 언제 있어야 되냐 그랬더니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있어야 돼요. 그럼 수익의 의사 표시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이건 낙약자에게 하는 거예요. 낙약자에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약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낙약자에게 합니다. 낙약자에게 하는 것이고 이 수익의 의사 표시는요 이 계약 기본 계약에 예를 들면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그럼 이 계약의 효력 요건도 아니에요. 이건요. 그럼 이 수익의 의사표시는 뭐냐 라고 묻는다면, 자기의 권리가 발생시키는 요건에 불과해요. 이 사람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성립이 될 거고, 이 사람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을은 재물을 갑에게 이행하면 돼요. 이행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요병이란 사람의 수익의 의사가 꼭 계약의 성립 요건이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에요. 다만 병의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이 수익자의 권리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수익의 의사 표시를 어떻게 보면 삼자, 자기 권리가 발생되는, 자기 권리, 발생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리란 사람이 의리한 사람이고, 그럼 세 번째 가볼게요. 자, 자기 권리, 자기 권리가 아니, 삼자죠. 요 삼자의 권리가 권리가 발생이 됐다. 그럼 삼자의 권리가 발생이 되면 삼자의 권리가 발생이 된 거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러면 당사자가 누구예요? 요약자와 낙약자는 어, 합의로 자기들 합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1억인데 얘가 수익을 1억을 받겠다고 했죠. 근데 얘가 8천만 원으로 이걸 조정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건 누구로 안 된다는 거야? 합의로 안 되는 거야, 합의로 안 되는 거. 그러나, 네 번째, 합의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법으로 정한, 취소 사유,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으로 취소하거나, 채무불량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누구예요? 요 수익자의, 삼자의 동의 없이 이걸 취소하거나 또는 해제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당사자는 합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효가 아니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된다는 건 소멸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사유가 뭐예요? 취소 사유나 해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사유 때문에 이게 법으로 정한 사유거든요. 법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뭐라고요? 수익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3 번하고 4 번이 많이 좀 대치가 좀 돼요. 이두 가지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요약자와 낙약자 이둘 사이가 예를 들면 비진이로 모여, 그다음에 통정으로 모여.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가 됐어요 그럼 비통착사강으로 무효 취소가 되면 선이 제3자에게는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선의이더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이해 되죠? 갑의 집을 얘한테 팔았어요 을한테 그럼 매매 대금이 갑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누가 받는 거예요? 병이 받는 거예요, 병이. 그러면 결국은 병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기존의 물건 주고 돈을 받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죠? 당사자처럼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서, 새로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기존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비통착사강으로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누구는요. 요 3자는 보호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는 건데 지금 요거나 요것들이 큰 내용들이에요. 1번, 2번, 그다음에 3, 4번 이런 내용들이죠. 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고 여기에 보면 면책적 채무인수 보인가요? 이 면책적 채무인수는 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요. 여기다가 병존적 채무인수는 음, 3자를 위한 계약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채무면제. 채무면제도 어, 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여기에요. 의리라는 사람이 의리라는 사람이 요, 병 있죠? 병이 돈 1억을 줘야 돼요, 얘한테. 1억을 줘야 되는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 갑이 누구냐면 병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로부터 집을 받으면서 요 1억을 받을 권리를 면제하는 거 있죠? 이채무를 면제시키는 거. 돈안 갚아도 돼. 요것도 삼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채무 면제라 그래, 채무 면제. 그래서 병전적 채무 인수나 채무 면제는 삼자를 위한 계약이 될수 있지만 면책적 채무 인수는 삼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그럼 이 단을 꼭 찾아야 됩니까? 그러면 찾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수험 생활이 길어져요. 한몇 년간. 무슨 말이냐면 그냥 면책. 아, 이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 빠져나가 본다. 그러면 애가 없어지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근데 병존이다. 병존이 뭐예요? 투게더함께해요 그럼 갑과 을이 함께 재물을 변제한다. 그럼 병존이 되기 때문에 역삼각형이 그려지거든요. 그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거기다 갖다 놓고 병존, 면책 그런 거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중개사가 되면 뭐 법률 상담 해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합격하는 게 문제지. 뭐, 상담하려고 이거 배우는 거 아니니까, 알겠죠? 자, 23번 한번 오보세요. 23번에. 어, 문제집 오시면, 요게 머리에 있다는 전제예요. 근데 실제는요. 요게 있다는 전제에서. 자, 23번에 오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 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에, 예,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어, 1번에 보면요. 자, 3자의 수익의 의사 수익의 의사 표시예요. 요 수익의 의사 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도 아니고 예, 효력 요건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익의 의사 표시는 말 그대로 뭐예요? 자기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이고 예,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효력 요건도 아닙니다. 요건 그냥 자기 권리 자기 권리. 예, 자기 권리 예, 발생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에 제3자는 어, 계약이 성립될 당시에 반드시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틀리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계약시에 예, 특정이 되거나 또는 뭡니까 현존 예, 불문이다 그랬어요. 특정 현존 불문이 됩니다. 예? 3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자, 삼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건 뭐예요? 권리가 발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권리가 발생이 된 거죠. 권리 발생은 됐는데, 요약자와 낙약자는 그들 사이에 합의로, 요 합의로 보여요?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거죠? 이건요. 4번의 수익의 의사, 수익자의 삼자가 이행 청구에 대해서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 요약자와의 계약이 뭐예요? 낙약자와 요약자 관계 뭐죠? 보상 관계죠 그럼 보상 관계항한 변이 뭐냐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지금 병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집을 줬어요 안 줬어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안해 주죠 어? 그럼 안해 주면 어떻게 해요? 집을 안 주니까 이친구돈줘야안 줘요? 안 주죠 이게 뭐예요? 이게 동시이행항변권이에요. 동시이행항변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안 해주니까 나도 당신한테 돈을 못 주겠다 하고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어, 낙약자가 수익자 병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수익자는 누구예요? 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제권은 갑 요약자가 해야 되고 이 수익자는 단지 뭐만 청구한다. 예, 손배청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요 해제권 어, 또는 뭐예요? 원상회복이죠. 에, 원상회복은 에,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번이 어떻게 보면 삼자를 위한 계약의 가장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을 물어 두었습니다. 자, 24번으로 넘어오시면요. 삼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1번에 보면 여기 병존적 보인가요? 병존적 그러면 그냥 삼자를 위한 계약이다. 아, 그러면 돼요, 이건요. 여기가 누구는 안 된다. 음, 여기는요. 면 어, 책적, 채무인수, 그러면, 어, X. 병존적 채무인수예요 병존. 나란이라는 의미의요 나란히, 나란히. 어깨 동무하면 나란히잖아. 사람이. 그죠? 어, 이게 병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란히 손잡고 서 있는 거예요. 나란히 함께 한다, 함께 한다. 이게 병자거든요. 병존적. 자, 어, 이번에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중도금 잔금은 매수인이 누구에게 매도인의 채권자가 누구겠어요? 얘가 수익자죠.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병존적 채무 인수로 3자를 위한 계약이 될수 있습니다. 3번에 태아 동그라미요 설립 중 법인 동그라미를제 3자로 하여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네 번째 계약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도 자, 3자의 권리가 언제 발생하죠? 3자의 권리가 언제 발생해요? 음, 수익의 의사를 예, 표시할 때 발생하죠. 예,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 발생이 된 다음에 자기들끼리 합의 해제돼 야안 돼? 합의 해제. 요 합의 해제를 할수 없습니다. 그렇죠? 합의 해제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5번의 요약자는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익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동의 없다 하더라도 중요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제는 법으로 정한 사유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익자가 수익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동의 없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3번하고 24번은 가장 그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 내용들이니까 꼭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26번 한번 와 보실래요? 26번에 어, 갑은 을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그랬어요. 자 아파트가 누 거예요? 아파트가 누 거냐고 갑 거. 그러면 아파트가 갑 거면 네, 아파트가 요약자예요. 갑이. 그럼 요약자가 갑이 나오면 낙약자는 누구예요? 을. 수익자는 병. 이 수익자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만 바뀌어요. 갑을 병이. 이걸 골라내지 못한다면 갑을 할때 갑이, 을이 누군지 몰라요. 반드시 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요약자, 낙약자를 반드시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있냐. 자,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어? 예, 틀린 것은 자 을이 낙약자가 갑의 기망이라는 거 보여요. 기망이 뭐예요? 예, 사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이를 이유로 갑과의 계약이 취소됐어요. 그럼 뭐가 취소된 거예요? 보상관계, 그럼 이 계약이 깨진 거죠. 이 계약이 이게 깨졌단 말이야. 그럼 을이라는 사람 애한테 야, 이거 무효야. 우리 깨졌어. 계약 없어졌어. 취소해서 하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응 있다 그래서 병이 병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선이 이더라도 취소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이 이더라도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가 비통착사가 무효 주장할 수 있다 비통착사가 취소 주장할 수 있다 얘는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다. 자, 1번이 정답이에요. 없다가 아니라 이따로 고쳐놔야 됩니다. 참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번에 을이, 낙약자가 수익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합니다 그럼 대금 지급을 지체한다는게 무슨 말이에요? 채무. 네, 불이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요? 병은. 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해제는 누가 해요? 갑. 그럼 병은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 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네. 합의 보여요? 원래 병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 자기권리가 발생이 되면 합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그 효력을 병에게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변경 사항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매매 대금을 원래 1억 했잖아요. 1억, 원래가. 근데 8천으로 감액을 한 거야. 합의해가지고. 보이신가요? 그러면 1억에서 8천으로 합의가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병이라는 사람, 병에게. 이 병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 얼마를 줘야 된다는 거야? 1억을 주라 이거지. 아무리 8천원 감액을 했다 하더라도. 알아듣죠, 이거 지금. 자, 갑은 병과의 법률 관계에 부존재하거나 효력을 상실을 이유로 의뢰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 불,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네, 없다라고 하는 거. 어, 이게, 이게 뭐냐면, 지금 갑하고, 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원래 1억 줘야 되죠, 얘가. 이 사람의 채무가 뭐야? 1억 주는 거죠. 그래서 요둘 사이 계약이 깨진 거야. 갑과 병 사이, 갑과 병 사이가 뭐예요? 네, 대가 관계가 부존재, 없어. 그 다음에 효력이 상실됐다, 무효여 이게 깨졌다 하더라도 얘는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럼, 을에 대한,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얘도 뭐야? 얘도. 얘가 깨졌죠. 그럼 원래 갑은 얘한테 뭘 줘야 돼? 집 줘야 되죠. 그럼 이게 깨지더라도 집 줘야 되죠. 얘가 얘한테 그러는 거야. 야 병가의 계약이 깨져서 난집못 주겠다. 안 된다고. 그러면 의리라는 사람도 야 너희들 갑과 병사의 계약 깨졌구만. 나돈못 줘. 라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여기가 계약이 깨지더라도 갑은 재산권 줘야 되고 을은 대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게 깨지더라도. 그래서 여기 보면 갑과 병 간의 대가 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죠?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그걸 부담해야 돼, 안 해야 돼? 집을 줘야 되고 을은 누구한테 병한테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갑과 을이 을의 갑에 대한 대금 지급에 가려하여 병의 을에 대한 채무를 면제. 이 채무 면제 보여요? 채무 면제. 을과 병 사이 채무 면제. 이 채무 면제. 얘가 집을 주는 거죠. 여기 채무 면제하는 거죠. 이것도 삼자를 위한 계약이다 아니다?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채무 면제. 병전적 채무 인수. 전부 다 삼자를 위한 계약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26번도 어, 어, 24번, 23번, 26번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문제들입니다. 3자를 위한 계약에선 꼭 괜찮은 문제들이니까 체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 그다음에 25번 풀면 되고 27번도 그렇고 같은 내용이니까. 아그 27번에서는. 1번 지문 이 있잖아요. 27번에 1번 지문인데, 혹시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어, 수익자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낙약자, 을은 수익자에게 최고를 해요. 너 받을 거냐, 말 거냐. 근데 수익자 병이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럼 거절하는 거예요? 추인한 거예요? 거절로 봐요. 근데 지금 1번 지문에 보시면, 27번에 1번에, 의리, 낙약자가 병, 수익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장금 수령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어요 물어볼 수 있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다면 병이 장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걸로 본다 X죠? 거절로 본다 그래야 돼요 거절로 본다 그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세 개를 먼저 푸세요. 세, 개, 세 개를 어, 23번, 24번하고 그다음에 26번을 풀면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20, 25번이나 20, 어, 6, 7번도 다풀수 있어요. 전체로 어,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계약의 해제 부분인데요. 이 해제는 좀 뭐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이 합의 해제예요. 이첫 번째가 이 합의 해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해제는요. 해제는 어 소급효가 있는 거죠. 계약이 유효한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돈을 안 줘, 집을 안 줘요. 그럼 채무가 불이행된 거죠. 그럼 계약은 어떻게 돼? 해제를 해. 그럼 해제하면 여기서 계약을 했어. 여기서 해제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니, 해제입니다. 그럼 해제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요 유효였던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급 무효시키는 것을 해제라 그래요. 그럼 해지는 뭐냐? 요 해지는, 해지는 비소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매달 월세를 내고 있다가 여기서 월세를 두번 연체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뭘한 거죠? 해지를 했어. 그럼 이건 소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유효로 가는 거고, 장래를 향해서 효과를 없애는 걸 해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딱 요것만 물었어. 요것만. 해제는 소급요. 그럼 해제는 장래요 근데 둘다 사유는 채무 불리행둘다 사유는 채무 불리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가 해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 유효한 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가 뭐예요? 단독행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복귀하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형성권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해제라고 할 때는 예를 말합니다. 법정해제, 법으로 정해진 해제 사유. 그럼 법으로 정해진 해제 사유가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임대, 우리 예를 들면 매매에서 매도자의 의무가 뭐예요? 매도자의 의무가 재산권 이전 의무잖아요. 근데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아요. 그럼 매수자의 채무는 뭐예요? 대금 지급이에요. 그럼 대금을 안 주는 거예요. 대금을. 그럴 수 있죠. 그럼 채무 불이행이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계약을 해지해서 무효화시켜버리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정해제예요. 이게 법정해제. 근데 얘는 원상회복도 있고 손해배상도 있는 거예요. 원상회복은 예를 들면 금전을 반환할 때에 누구요? 이자를 돌려줘야 된다.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 약정해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약정해제는 뭐냐면 법으로 정한 게 아니라 계약을 할때 혹시 나중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우리 계약 없었던 걸로 하자 하고 미리 정해놓은 사유예요. 그러니까 아까 토지를 매매하면서 토지를 매매하면서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계약 없었던 걸로 합시다. 아예 계약시 정한 거예요. 계약시에. 계약시에. 근데 정말 건축 허가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 약정된 사유가 발생이 된 거죠. 그걸로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원상회복은 있는데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합의 해제가 문제인데 요두 가지는 성질이 단독행위예요.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일방적으로 우리 계약하지 맙시다. 근데 얘는 안 돼요. 합의 해제는 이게 청약하고 플러스 승낙이에요.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 뭐냐? 야, 우리 계약하지 맙시다. 계약하지 맙시다. 청약을 했어. 그랬더니 매수자가 그럽시다. 나도 계약 안 하고 싶었어요. 이해되나요? 그게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깨지는 거. 이걸 합의 해제라 그래요. 이 합의 해제는 성질이 계약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계약은 단독행위요 해제는요. 근데 얘는 어 얘는 합의 해제는 계약이에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 합의 해제에 관련돼서 어, 요게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요 합의 해제 하고 나오면 요 요건 반드시 외우시는게 저는 좋더라고요. 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합의 해제는요 소급 무효예요 똑같아. 두 번째 아까 어, 원금을 반환할 때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원래 법정 해제는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 안 되고. 요 3자 보호 규정은 예, 적용이 됩니다. 이게 어, 합의 이혼 같은 거예요. 합의 이혼. 우리 헤어질까? 어 그래. 그렇죠. 그럼 합의 이혼이야. 근데 나중에 합의 이혼했다가 다시 또살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기존에 부활돼 안 돼요. 되죠. 기존 것이. 그래서 합의 해제 후에 부활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음, 다시 어, 합의로 예, 부활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 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합의 이혼했다가 다시 살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건 특징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합의 요건 성질이 계약입니다 만약에 우리 헤어지자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안 헤어진대요 그럼 안 헤어 요 이거 안 돼요. 계약이니까 이게 요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것 정도는 어, 취소는 고별 안 해도 되고요. 자 해제권 행사 아니 해제 사유가 있는데 자 해제 사유 넘어오면 어이 해제 사유는 해제 사유는 어, 다른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해제 사유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 저 어, 취해 봐봐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커피를 눌렀는데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일단 뭘로 하냐면 이행 최고라고 해서 최고를 먼저 해요 또 이행 안 하냐 하고 발로 찬단 말이에요 그리고 커피가 안 나오면 그때 계약을 해지해요 보통 그래요 순서가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을 맺었는데 매도자가 자, 어, 집을 이행하지 않거나 매수자가 잔금을 주지 않으면 먼저 최고를 하거든요. 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요? 왜어 뭐야 등기 돈안 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그런 거 있지 않나? 뭐 세금 같은 거안 내면 그그 그 날아오지 않나요? 뭐 독촉장 같은 거? 그 최고장이라고 해서 어아 문자도 받죠, 여러분들. 띵동하고 오지 않나? 보험료 같은 거안 내면 그 보험료 입금해야 되는데 그 날짜에 띵동하고 오잖아요. 그 그런 게 최고예요. 원래 이행을 지체하면 최고를 먼저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든요 최고 사유 중에. 근데 아예 얘들은 최고를 요하지 않고 바로 해제가 되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 해제 사유 중에 요것들은 최고를 하지 않고도 바로 해제가 되는 사유로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자. 음, 좀 지치니까, 좀 화장실 잠깐 갔다 오세요, 한번.